네, 안녕하세요. K-트롤스에서 탑을 맡고 있는 스맵 송경호입니다. 오늘 또 2대0으로 좀 깔끔하게 이기고 싶었는데 또 한 판을 져서 조금 아쉽지만 네, 뭐 연승이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이번 3세트를 하면서 1라운드 때가 생각나더라고요. 1라운드 때도 이제 진에어가 탑을 이렇게 공략하면서 제가 많이 밀린 상황이 나왔었는데 좀 그런 그때의 생각을 좀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덜 피해를 입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네, 저희는 목표가 역시 결승 직행이고요. 그래서 저희는 아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. 그래서 꼭 이번에는 하자라는 마인드로 남은 경기를 다 이기려고 이제 목표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잘 준비해서 남은 경기도 다 이겨야 할 것 같아요. 확실히 다들 최근에 뭐 5주년들도 많았고 이제 또 동빈이 형도 6주년 얘기가 나와서 확실히 다들 오래됐구나. 정말 이제는 한 건 할 때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올해는 꼭 열심히 해서 꼭 한 건 해야 될 것 같아요. 확실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. SKT는 역시 강팀인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1라운드에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충분히 2라운드도 저희가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뿌듯하고요. 또 사실 성화 방송할 때 굉장히 아쉬웠어가지고 조금 더 제가 힘을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런 거를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거든요. 또 성화 방송이 이제 기회가 온다면 네, 꼭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. 확실히 좀 저희가 원래 강하지 않았던 종목들에서 메달을 많이 따더라고요. 그래서 역시 한국인들이 좀 뭐가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다음 경기가 이제 이틀 뒤에 있거든요. 그래서 연습할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준비해서 꼭 이 연승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또 5주년을 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스코어 형의 이제 6주년도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. 화이팅!